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영어로 어떻게 대화들을 나눠야 되는가 하는 걸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Describing Experience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때 만나면은 야,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너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다반사죠. 이런 일은 뭐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울 영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스터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describing past experience. 경험이라는 거 언제나 과거일 거죠? 명상하는 사람들은 과거는 잊고 미래는 기대하지 말고 현재 살아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 경험에 얽매여서 그걸 자랑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 경험이 즐겁고 자랑스러우면은 그걸 positive. 긍정적인 경험이고요. 과거 경험이 무섭고 또 괴롭고 하다면 그건 부정적인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 예를 들어, trip was nice. 그 여행하기 좋았어. The food was terrible. 음식이 형편없었어. 이렇게 긍정적인 형용사와 부정적인 형용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할 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업 단계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Describable experience.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에 대해서 경험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 예를 들어 것은 베이케이션이죠. 휴가, 서머 베이케이션, 여름방학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스포팅 이벤트. 요즘 뭐 야구 보러 많이 가죠. 플레잉 베이스볼, 또는 풋볼, 소커. 너 축구 경기 했었는데 그 축구 경기 재밌었어? 뭐 하는 것이죠. 아, 너 면접 봤지? 취업 면접 봤지? 잘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How was your weekend? 너, 네 주말 어땠어? 네 주말 어땠어? 또는 How was your holiday? 너 휴가, 휴일이 어땠어?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랄지, 또는 발렌타인 홀리데이랄지, 홀리데이 있죠? How was the trip? 너 여행 갔었지? 너 여행이 어땠어? 또는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는데? 응? 어디 갔는데? What did you do? 뭐 했는데? 뭐 했는데? How did it go? 그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Why? 아주 terrible. It was terrible 하면은 왜? What happened?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뭔 일인데? Did you do anything fun? 뭐 재밌는 일 했어? 뭐 exciting 아주 뭐 흥분될 만한 그런 뭐 이것도 재밌는 일이죠? 흥분될 만한 그런 재밌는 일 했어? Interesting 뭐 흥미있는 거 있었어? 이런 것들이 어떤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거나 물어보거나 주로 물어보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물어볼 때 쓰는 common questions. 제일 대표적인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answer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채우겠습니다. How was your date last weekend? 너 데이트했지? 데이트 어땠어? 콘서트. 아, 너 공연 갔었지? 그 공연 즐거웠어? 너 BTS 그 티켓 뭐 아주 어렵게 사갖고 갔다 그러는데 그 BTS 공연이 재밌었어? 무비. 너 영화 봤지? 그 영화 어땠어?
이제 뭐 패러사이트, 기생충 영화가 뭐 인기던데 그 정말 재미있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파티, 너 지난주에 파티했지? 그 파티는 어땠어? 응? 그 다음에 밀스아웃, 밀스아웃은 이트아웃이라고 그러죠? 너 외식했지? 외식했는데 어디로 갔었어? 그 레스토랑은 어땠어? 테스트, 너 시험 봤지? 잘 봤어? Trying a new food. 너, 뭐, 파타야를 먹어봤다면서? 어? 파타야. 태국 식당 가서 파타야 먹어봤다면서? 예, 그거 맛있었어? 맛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이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예, 그런, 상황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common question 있었죠? 그 question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holiday? How was sleep? 그러니까, it was great. 아주 좋았어.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Where did you go? I went to a country club. Country club에 가서, country club 골프하는 데죠? 나 country club에 가서, what did you do? 당연히 뭐, I played golf죠. I played golf. 나 골프해서. How did it go? 에, 골프면 뭐 스코어 때문에 맨날 짜증이 나는데요. My score was not good enough. 제가 예를 들어서 한 87타쯤 치는데 95타쯤 나오면 짜증 나겠죠? My score was not good enough.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 Why? 왜? What happened? 뭔 일이 있었는데? It was too windy.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스코어가 잘안 나왔어. Did you do anything fun, exciting? 뭐 다른 재미있는 거, 다른 즐거운 걸뭐 했어? 그러니까 I had a glass of nice wine. 짜증은 나지만은 나 아주 좋은 와인 한잔 마셨지. 이렇게 하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건 한번 질문하고 따라서 하는 것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holiday? How was your trip? It was great. It was terrible.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I went to a country club. I went to a country club.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I played golf. How did it go? Oh, my score was not good enough. Why? What happened? It was too windy. Did you do anything fun? I had a glass of nice wine.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어떤 경험들을 갖다 서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경험들을 한번 쭉허니 열거 해보고요. 그 다음에 common question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파트너하고 둘이 짝을 이뤄서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재미있겠죠? 자, 다이아로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이아로그는 describing a great experience, 아주 좋은 경험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다이아로그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A가 Welcome back. 아, 어서 와. 어디 갔다가 이제 잘 여행 갔다가 잘 돌아왔을 때, 자, 어서 와. Welcome back. 예를 들어서 귀국을 외국 갔다 왔으면 귀국을 환영합니다. 집으로 어서 와. 뭐 이런 거죠. 어서 돌아와. How was your winter break? Break는 어떤 휴가인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 길지 않은 그런 휴가를 갖다가 break라고 합니다. How was your winter break? 이제 겨울 휴가 어땠어? It was great, thanks. 아, 뭐, 아주 굉장했어. 좋았어. It was great는 아주 좋았다. 그 말이죠. It was great, thanks. 고마워.
Did you do anything fun? 뭐 재밌는 거 했어? 뭐 재밌는 거 했어? 아무렴. 야, 아무렴. Oh, you went to New York City. 그래, 뉴욕시에 갔지. 뉴욕시에 갔지. 뉴욕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브로드웨이가 있고, 뭐 아주, 그다음에 타임스퀘어가 있고, 거창하죠? 그다음에 뭐또 있습니까? 센트럴 파크도 있고요. 뉴욕 가면 아주 경험할 게 많고, 보고 즐길 거, 먹고, 뭐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죠. 아, nice. How was it? 아, 근사하네. How was it? 어땠어? 그러니까, it was awesome. awesome은, 뭐, 좀 경이스럽고 놀랍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이런 구어로, 이렇게 회화체에서 쓸 때는 아주 즐겁고 재밌었다는 얘기입니다. it was awesome. 아, 매우 신났어. 매우 신났어. 즐거웠어. 재밌었어. We ate great food and so amazing show. We ate great food. 아주 놀라운 그런 음식도 먹고, 아주 훌륭한 음식도 먹고, and so amazing shows. 아주 재미있는 놀라운 그런 쇼도 봤어. 그 브로드웨이 가면은 1년 내내 같은 쇼를 한 극장에서 합니다. 같은 쇼를 갖다가 저런 미스 사이공이라는 그 쇼를 봤는데요. 미사일공 실내 실제 헬리콥터가 무대로 내려오면서 베트남전을 보여주는 그런 뮤지컬이었는데요.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We also went skating at Rockefeller Center. 야, 말 마라. 우리 록펠러스한테 가서 스케이팅도 했잖아. We also went skating at Rockefeller Center. Sounds exciting. 야, 근사했겠다.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너도 뭐 근사했고, 나도, 야, 흥분될 정도다, 그 말이죠. Sounds great. 아, 근사했겠다. 멋있었다. 멋있겠다. 재밌었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Welcome back. How was your winter break? Welcome back. How was your winter break? It was great, thanks. It was great, thanks. Did you do anything fun? Did you do anything fun? Yeah, we went to New York City. Yeah. We went to New York City. Nice. How was it? Nice. How was it? It was awesome. We ate great food and saw amazing shows. We also went skating at Rockefeller Center. It was awesome. We ate great food and saw amazing shows. We also went skating at Rockefeller Center. Sounds exciting. Sounds exciting. 자, 다이아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짝을 구해서 롤플레이를 해보라고 그랬죠?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B 역할을 해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back. How was your winter breaks? Did you do anything fun? Nice. How was it? Jom 길었죠? 이렇게 긴 문장일 경우에는 또는
문장이 두세 개 있을 때는, 문장이 이렇게 두세 개 있을 때는 각 문장마다 끊는 건 당연하죠. 예를 이로써 awesome 하면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이로써 awesome하고 쉬었다가 we에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mazing show 하고 쉬었다가 we also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도 기르면 쉬어야 됩니다. 잠깐. 실제로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처럼 잠깐 머무르는 것처럼 하는 거죠. It was awesome. 쉬고. We ate great food. And 나오면은 그 전에 잠깐 쉴수 있습니다. We ate great food and saw amazing shows.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We also went skating at. We also went skating at Rockefeller Center. Skating하고 잠깐 쉬고 at Rockefeller Center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어떤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 잠깐 완급이죠? 어디에 잠깐 머물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빨리하고 어디에서는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는 액센트나 인토네이션을 억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we ate great food 하면 재미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맛있는 거 먹었어. 한국말로는 그냥 평평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We ate great food. And so amazing shows. 이렇게요. Amazing이나 great를 강조하고, food를 강조하려면 We ate great food. 하면 되고요. Show를 강조하려면 We saw amazing show. 이렇게 하면 되고요. Sounds exciting. 했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start. 'It was great, thanks. 'Yeah, we went to New York City. 'It was awesome. We ate great food and saw amazing shows. We also went skating at Rockefeller Center. 됐죠? 그러면은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갖다 설명할 때 쓰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봤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고 쉽게 말할 수 있으면은 스킵하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주 긴 문장이 있었죠. 긴 문장이 있으니까 몇번더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게 disappointing experience. 아이고, 실망스러운 경험도 있죠.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비싼 돈을 들이고 레스토랑에 갔더니 음식이 형편없을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콘서트를 뭐 티켓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뒤에서 정식 표도 못 사고. 암표 시장에서 엄청나게 사는데 가니까 더 웃기만 하고 공연은 시원찮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갖다가 한번 설정해서 다이아로그로 만들어 본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Hey, ya, hey, ya, 그러죠? ya, oi, hey는 oi, 한국말로 번역 뭐 oi, ya, 뭐 그런 겁니다. How was the new restaurant? 새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거기를 가본 모양입니다. How was the new restaurant? 그새 레스토랑 어떻대? It was terrible. 말마. Terrible. 아주 그냥 지독하다는 말이죠. 지금 지독하다는 말인데 형편없어 그 말이죠. It was terrible. 형편없어. Oh, really? 정말? What was the wrong with it?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형편없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Well, 글쎄. 자,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First, 우선. First는 첫째로가 아니라 first, 우선. 그러죠? 우리말로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처음에. 그걸 갖다 줄여서 first라고 그러는데, first. 우선. The service was terrible. 서비스가 엉망이고, then 그리고 the food was cold. 이게 따뜻한 음식을 먹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음식은 다 식어 빠지고, 더구나 it was really expensive too. 더구나 값은 엄청 비싸고, 그렇죠? 아주 그냥 terrible라는 조건을 다 갖췄죠.
서비스도 엉망이고 음식도 엉망이고 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아주 disappointing experience가 되겠습니다. That's too bad. That's too bad. 아, 안 됐네. 아, 그것은 너무 나쁘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거 참, 아, 안 좋네. 에? 그거 참안 좋네. 안 됐네. 야, 아무렴. 아, 물론이지. 아, 물론이지. 그렇지. We are really disappointed. 우리는 정말 실망했어. 우리 매우 실망했어. No doubt. No doubt은 예, 실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 당연히 그랬겠네. 당연히 그랬겠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우선 한번 따라서 하시고 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Hey, how was that new restaurant? It was terrible. Oh, really? What was wrong with it? Well, first the service was terrible. Then the food was cold. It was really expensive too. Same 문장이죠? 한 문장 세 봅시다. Well, first the service was terrible. Then the food was cold. And 를 넣을 수도 있겠죠? And it was really expensive too. That's too bad. Yeah, we are really disappointed. No doubt. No doubt. 자,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Hey, how was the new restaurant? Oh, really? What was wrong with it? That's too bad. No doubt. No doubt.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시죠.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Oh, it was terrible. Well, first the service was terrible, then the food was cold. It was really expensive too. Yeah, we were really disappointed. No doubt,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다이얼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좀 어떤, 좀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경험을 한, 좀 좋은 경험을 한 그런 다이얼로그를 엮어봤습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Did you get the job? Did you get the job? 너 직장 잡았어? 직장 잡았어? 이제 인터뷰를 해서 합격하고 어디 출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너 직장 잡았어? 그러니까 yes, I started on Monday. 월요일에 출근 시작했어. I started on Monday. 월요일에 시작했어. 그때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월요일에 첫 출근했어. How was your first day? 너 첫날이 어땠어? 첫 출근이 어땠어? Well, it was pause라는 거기서 말을 잊지 못하고 조금 머무는 거죠. Well, it was interesting. 그저 마지 못해서 흥미로웠어. 뭐 이렇게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Well, it was interesting. 이렇게 하겠죠.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Well, it wa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표정 안 좋거든요. 왜? Why? What happened? 뭐, 왜? 뭔 일이 있었는데? What happened? 그러니까 Well, 글쎄. First, they showed me how to work the till.
till이라는 건 계산되어 있는 그 현금 서랍이죠. 현금 서랍. 그 현금 서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현금 서랍을 하면 열어야 되겠죠? 열고 돈을 갖다가 받고, 잔돈을 주고 또 닫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한테 보여준 다음에, Then they left me all alone in the store. 상점에다 나 혼자 계속 남겨두었잖아. 나 혼자 계속 일했잖아. Really? 그래? 그러니까, it went well. 그러나, 잘 끝났어. 잘 끝났어. Actually, I worked till 10 p.m. 사실 나 10시까지 일을 했어. 저녁 10시까지. And didn't make any major mistake. 그런데 didn't make any major mistake. 큰 실수는 없었어. 큰 실수는 없었어. 다행이죠? Good for you. 다행이다. 어? Good for you. 다행이다. 너한테 좋다. 그 말이죠? 잘했다. 잘했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Did you get the job? Did you get the job? Yes, I started on Monday. Yes, I started on Monday. How was your first day? How was your first day? Well, it was interesting. Well, it was interesting. Why? What happened? Why? What happened? Well, first they showed me how to work the till, then they left me all alone in the store. Really? It went well. Actually, I worked till 10 p.m. and didn't make any major mistakes. Good for you. Good for you. 됐죠? 롤플레이 해봅시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 B를 하십시오. Did you get the job? How was your first day? Why? What happened? Really? Good for you.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Yes, I started on Monday. Well, it was interesting. Well, first they showed me how to work the till, then they left me all alone in the stores. It went well, actually. I worked till 10 p.m. and didn't make any major mistakes. That's 자, 또 A, B를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입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경험을 얘기할 때 좋은 경험 또 나쁜 경험들이 있겠죠? 좋은 경험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가 있고 나쁜 경험을 얘기할 때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지금 말에 지금 섞여 있는데요. 왼쪽의 경우는 choose adjective for positive experience.
긍정적인 경험, 좋은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겁니다. 아,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좋은 경험, 나쁜 경험하고. 자, fun. fun은 뭐예요? 재밌었다고 말이죠? 재밌었다. 아, 좋은 경험이죠? awesome. awesome은 뭐지? 근사했다. 좋은 경험. horrible. 아이고, 지독했다. 아, 저를. 또는 뭐, 무시무시했다. 뭐, 이런 거. 아, 이건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죠? 그 다음에 disappointing, 아, 실망스러웠다. 아, 이건 뭐 나쁜 경험입니다. surprising, 아주 놀라웠다. 놀라웠다. 이건 surprise는 좋은 것이죠. 아, great, 뭐 최고였다. 어? 최고였다. 아, 좋은 경험입니다. boring, 아이고, 콘서트에 갔는데 boring, 지루했어. 어? 지루했다. 재미없었죠? interesting, 아주 흥미가 있었어. 아주 흥미가 있었어. 좋은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choose adjective for negative experience. 나쁜 경험에 대해서 형용사를 골라라. 그래서 stressful. 아,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어. 아이고, 별로 좋은 경험 아니죠? 나쁜 경험이죠? terrible. 아이고, 지독했어. 형편없었어. terrible. 아, 나쁜 경험입니다. exciting. 아주 뭐 흥분되는 그런 즐거운 경험이었어. 좋은 경험이죠. unforgettable. 아,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어. 아, 그건 좋은 경험입니다. nice. nice는 nice. 아, 좋아. 좋은 거. 그 다음에 educational. educational 뭐예요? 아, 그 참 교육적이었어. 뭐예요? 배울 게 많았단 말이죠. 특히 이제 뭐 박물관을 가거나 뭐 미술관을 가거나 하면 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거나 전시부를 보고 배우는 게 많죠. 그럴 때 educational, 아주 교육적이었어. 이건 애들 데리고 그런 데를 가면 좋겠죠. 그다음 memorable, 아, 기억에 남는 그런 거였어. 아, 좋은 것이죠. 아, 그다음에 relax, 아, 몸과 마음을 편히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한번 sort out, 분류를 해봤습니다. 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은 fun, positive, awesome, positive, horrible, negative, disappointing, negative, surprising, positive, great, positive, boring, negative, interesting, positive, stressful, negative, terrible, negative, exciting, positive, unforgettable, positive, nice, positive, educational, positive, memorable, positive, relaxing, positive. 예, 이렇게 어떤 경험을 서술할 때 부과하는 그런 형용사를 갖다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형용사를 써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서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럼 describing experience의 그 다이얼로그를 한번 앞에 한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걸 complete, 완결을 하면서 그 빈자리에다가 적절한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다이얼로그를 컴플리트 한 다음에 그렇게 다 완성이 되면은 다시 파트너하고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Did you go to that concert? 너 그 콘서트 갔냐? 갔었냐? Did니까 과거죠. The concert 그 갔었냐? 그러니까 Yes, it was last night. 그래, 콘서트가 어젯밤에 있었어.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뭐 콘서트 가자고 티켓팅을 한 걸 알고 물어보는 거죠. 너 콘서트 갔었냐? 그러니까 그래. 어제 저녁이었어, 콘서트가. 그러니까 how blah blah it.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가 어땠어? 그 말이죠. 어땠어? It was last night. How was it? How was it? 그러죠? How was it? Verb. It was nice. It is terrible. 하니까요. How was it? 과거니까요. How was it? How is it? But then how was it죠? 그러니까 it was negative adjective. 아, 안 좋았다고 말이죠. 그럼 뭐예요? 콘서트 나쁘면 어떻습니까? 졸리죠? It was boring. 응? Boring. 또는 it was terrible. 어? It was terrible. 그러니까, oh, no. 아니, 저런. What happened? 그러죠? 저런. What happened? What happened? 그러니까 the weather. 날씨가 negative. 날씨가 부정적인 그런 날씨는 뭡니까? The weather was too cold. 너무나 추웠어. 어? The weather was terrible. 날씨가 형편없었어. 왜? It storm all night. 밤새 그런 폭풍우가 와가지고. It was very cold all night. 뭐 영하 20도 내려가는 날이어서. The music wasn't great either. 특히 예를 들어서 야외 공연을 하는데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갑자기 어려웠겠죠? The music wasn't great either. 음악도 신통치 않았어. 음악도 신통치 않았어. I'm sorry to hear that. 이럴 때,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I'm sorry to hear that.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말하자면 내가 미안할 것은 없죠?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별로 안 좋네. I'm sorry to hear that. How was your weekend? 너는 네 주말은 어땠는데? 네 주말은 어땠는데? Did you do anything? Did you do anything? Positive. Anything? 뭐예요? Interesting? Anything special? Anything good, anything nice, 뭐든지 positive adjective 앞에 배운 것들 중에서 뭐든지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I went, ing 하는 거 이제 I went 뭐예요? I went bowling, 그렇죠? 또는 I went swimming, participle이죠?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는 먹과, 이건 이제 또 동명사죠. I went swimming, I went bowling. 이렇게 ing로 끝나는 동사를 쓸수 있고요. It was positive. It was good. 제일 좋은 간단한 positive는 good입니다. It was nice. 심플한 거. It was awesome. 이제 좀뭐 근사한 표현을 쓰자면은 it was interesting. 이런 여러 가지 positive adjectiv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파트너하고 같이 해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그런 adjective도 쓰고, verb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 다이얼로그를 완성하는 걸 한번, 파트너 같이 연습을 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완성한 것을 가지고, 완성을 가지고, 읽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 보십시오. Did you go that, did you go that, did you go to that concert? Did you go to that concert? Yes, it was last night. Yes, it was last night. How was it? How was it? Oh, it was terrible. No, it was terrible. Oh no, what happened? Oh no, what happened? The weather was not good. The weather was horrible. It storms all night. Or it rained all night. It rained all night. 밤새도록 비가 왔어. The music wasn't great either. The music wasn't great either.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Did you do anything interesting? Did you do anything fun? Yes, I went swimming. Yes, I went bowling. It was exciting. It was interesting. It was fun.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 파트너하고 연습하면서 이 각각의 다른 단어들을 갖다가 다른 그런 형용사나 다른 명사나 다른 뭐 여기에 지적하는 그런 품사를 대입을 해가지고 파트너하고 롤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B 역할을 나눠서요. 그건 여기서는 지금 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너하고 같이 롤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escribe your own experience. 여러분 경험을 이를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건 경험을 갖다가 스피킹 말로 해도 괜찮고 문장으로 노트에다 써도 좋습니다. Where did you go? 어디 갔냐고 뭐라고 답해 놓으면 돼요? Did you go니까 I went죠? I went 어디? I went to Disneyland. 그렇죠? I went hiking. Hiking 가서. Trekking. I went swimming. I went bowling. How was it? 어땠어? It was fun. It was nice. It was terrible. It was exciting. 앞에 adjective 뭐든지 it was 하고 adjective를 다 쓰면 되죠? What did you do? 뭐 했어? What did you see? We saw amazing shows. We show amazing shows. We went to the Rockefeller Center for skating. 뭘 했는지, 뭘 봤는지. We enjoyed the Times Square. It's a beautiful place. Times Square 갔더니 아주 뭐, a great place. 좋은 그런 장소였어. Yeah? Describe one positive things about it. 그걸 보고 뭐 긍정적인 걸 한번 얘기해봐라. 예를 들어서 It was educational. It was educational. No, it was exciting. 그래서 한 거 아니었고요. One negative things about it. I saw amazing show라고 그랬죠. 문제는 One negative thing은 It's too expensive. 야, 그 100달러야? 10만 원이야? 한번 보는데 It was a negative thing이죠, 이건. But it was very expensive though. 아, 그런데 값은 비싸더라.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네거티브한 게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실제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물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를 갖다가 그냥 스피킹 말로 하시든지 또는 글로 써보든지 글로 쓰고 말로 하면은 더 분명하죠. 자기가 글로 쓰고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갖다가 이 질문의 답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해보시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험을 얘기할 때 분사를 쓰는데 ing 분사, ed 분사, 분사라는 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adjective를 만드는, 형용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사에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This concert was boring. Boring, bore, 지루하게 하다. Boring, 지루한, 그 말이죠. 지루한. 그러면 뭐가? 이 콘서트가 나를 지루하게 한 원인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뭐에 어떤 것이 원인이 될 때, 그 명사가 원인이 될 때, 그 명사를 기술하는 그런 형용사로 ing 쓴걸쓸수 있습니다. It was exciting vacation. It was a vacation. 그런데 어떤 exciting vacation. 아주 재미있는 vacation. 그럼 vacation이 뭐예요?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재밌게 했다는 얘기죠. Course.
이렇게 어떤 원인, 이유나 원인을 설명할 때는 ing form의 그런 분사를 쓰고요. 만약에 어떤 것의 그 결과로 내가 이런 그 특히 어떤 명사 사람에 관한 그 명사를 쓰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런 기분을 느끼게 했다 할 때는 이디를 쓴다. 예를 들어서 she was disappointed. 그 여자가 나를 실망하게 했다. 그 여자는 실망스러웠다. 데이트를 했는데 또는 어떤 소개팅을 했는데 가보니까 she was disappointed, 실망스러웠다. The kids were surprised. 애들은 막 놀랬다. 어디 가서 horror, 아주 무서운 그런 걸 보여주는 장소가 있죠. 거기 애들 들을 것 같더니 비명 지르고 난리 났어. The kids were surprised. 애들은 놀랐어. 또는 좋아서 놀랄 수 있죠. 가보니까 지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The kids were surprised. 그러니까 좋아서 뭐가 그 고모가 자기의 놀라우는 것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될수 있죠. 고모 때문에 내 놀랐어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는 ing를 붙인 또는 ed를 붙인 그런 participle 분사를 쓰죠. 분사라는 것은 품사가 나눠지는 겁니다.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먹고 동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또 형용사도 오기 때문에 품사가 나눠지기 때문에 participial 그럽니다. 분사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런 그래마적인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뭐 필요한 파트너 같이 해보십시오. A trip to foreign country. 외국 갔다 온 그런 경험을 한번 다이아로그를 구성해 봅시다. Did you go to 외국이니까 어디? Did you go to Samoa? Samoa 갔었어? 제일 싸게 가려면 요즘 뭐 동남아 가면 되죠. Did you go to Vietnam? 제일 또더싼 것은 Did you go to China? 중국 가는 거. Yes, I get back. 그래, I just get back. 이제 막 돌아왔어. 막 돌아왔어. 방금 돌아왔어. 막 돌아왔어. How was the flight? Flight는 이제 외국 가니까 비행기 타고 갔죠? Flight. 비행기는 어땠어? 비행기는 어땠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해보니까, Oh no, what happened? 뭔 일이 났냐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요? Oh, it was terrible. It was terrible. It was not exciting. Exciting 하지 않았어. 그러더니, It was terrible. 아이고, 형편없었어. Oh no, 왜? What happened? 뭔 일이 생겼는데? 비행기가, The airplane was shaken. 막 흔들렸어. Due to the storm. 폭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흔들렸어. 또는, The food was terrible. In the flight. 그 비행하는 동안에 그 음식이 아주 형편이 없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경험을 얘기를 해야 That's too bad에 맞겠죠. Did you try interesting food? 거기서 어떤 흥미로운 그 음식은 먹어봤어? 이건 이제 비행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서 먹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태국 같으면 파타야를 가서 먹어본 될지, 똠양꿍을 먹어본 될지. 그다음에 베트남 가면은 쌀국수가 맛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우리나라는 뭐 10,000원씩까지만 거기는 5,000원만 줘도 아주 맛있는 그런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데요. Did you try anything interesting food? 그러면 yes. I tried 라이스 누들. 베트남 가서 라이스 누들 쌀국수를 먹었어. I tried 파타야.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타이완 같은 데는 망고 주스나 망고 시럽 같은 거 먹으면 좋죠. How was that? 어땠어? 어땠어? Oh, it was fantastic. It was delicious. It was delicious. It was nice. 더구나 it was cheap. 싸요. 아주 쌉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가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그냥 1인당 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게 먹으려면은 뭐 2만 원, 3만 원, 어떤 데는 뭐 참치 같은 거 먹으려면 뭐 4, 5만 원씩 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그저 그냥 만 원이면 아주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해외여행 경험에 대해서 다이얼로그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뭐 파트너하고 여러분 연습 보는 건 알아서 하시고요. 한번 문장을 완성해서 따라서 하는 것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Did you go to Vietnam? Did you go to China? 돈은 아주 돈 몇백만 원 들여서 300만 원 들여서 Did you go to Europe? 유럽 여행을 하려면 좀 돈이 들죠? 미국 가려면은 Did you go to Seattle? 시애틀 가려면 한 200만 원 들겠죠? Yes, I just get back. Yes, I just get back. How was the flight? How was the flight? 이 문맥상으로는 지금 나쁜 네가티브 경험이지만은 실제는 it was nice. 좋을 수도 있죠. It was interesting. 아주 재밌었다. It was exciting. 나 처음 비행기 타는데 아주 좋았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맥상으로 oh no가 나오니까 it was terrible. It was not good. 뭐. 네가티브 온 거를 하면 되죠. Oh no, what happened? 뭐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쁜 걸 얘기하면 되죠? 뭐예요? I had a headache. 골치가 아팠어. I was dizzy. 아이고, 빙글빙글 세상이 돌았어. 나 비행기 처음 타는데 보니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 그렇죠? And the airplane was shaken. 비행기가 흔들렸어. 여러 가지 나쁜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at's too bad. That's too bad. Did you try any interesting food? Did you try any interesting food?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죠? I tried tom yum goum. I tried pattaya. I tried Pattaya, 이태리 갔으면 I tried pizza, I tried pizza. 베트남 갔으면 I tried rice noodle. 뭐 여러 가지 걸 얘기할 수 있죠. How was that? How was that? 어땠어? Yeah. It was delicious. It was nice. It was awesome. 나빴으면 It was terrible. It was too expensive. 이제 저쪽에 홍콩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아주 비쌉니다. 저는 홍콩에 가서 가족과 홍콩에 가서 좀 괜찮다는 레스토랑 가보니까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보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갔습니다. 가서 너희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별로 잘 먹지도 않는데 나중에 계산서를 보니까 560달러가 나왔어요. 560달러. 그래서 이게 홍콩 달러인가 보다 했더니, 아메리칸 달러로 560. 1인당 뭐 십몇만 원씩이 나오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h, it was terrible. The food was too expensive. 그 다음에, it's not tasty. 맛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비쌌어. 이런 경험이 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해외여행 경험이 있습니까? 파트너하고 둘이 자신의 여행 경험을 갖다가 좋았던 경험, 나빴던 경험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다이얼로그로 구성해서 둘이 앉아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경험을 상대방하고 의견을 나누고 좋았던 경험은 다시 생각해도 재미있죠? 나쁜 경험은 어떻게, 다 생각해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현재에 살아라 하는 것은 그런 좋았던 경험을 갖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빴던 경험을 생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맨날 뭐내 잘못했다고, 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대. 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아파트를 사고 그냥 이 땅을 안 샀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이미 다 지나간 것을 안된 것을 갖다 지금 자기 후회하고 가슴 아파해봤자 자기만 손해지 뭐 누구한테 아무것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살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은 그냥 아 그때 멋있던 해변에 갔던 경험은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올지도 모를 올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에 대해서 괜히 허황들은 예를 들어서 로터리 복권을 하나 사고는 1,0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사 야, 이게 10억짜리가 되면 20억짜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흥분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떨어지죠. 뭐 당연히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이제 실망이 커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죠. 그러니까 미래에 살지 말고 현재. 현재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자기 경험을 어떻게 영어로 잘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걸 재밌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를 가장 잘 사는 것이니까요. 이건 아주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쓰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철저히 마스터하셔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때 아주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